2020년 3월 28일 FM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라이버뷰, 피닉스 라이버뷰 에피소드를 450번까지 예정인데 지금 대략 아마 440번 정도까지 녹화해서 올라갔습니다. 우선 450번까지 좀 더 추가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이번 주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여권 이전에 코딩하던 것들, 그것을 지금 이 라이버뷰 에피소드와 같이 합쳐서 기존의 전자여권 코딩의 기능을 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는. 그래서 추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정리가 됐으니까 그냥 지워버리죠. 전자여권 시스템 이번 주부터는, 그러니까 새로운 주 3월 28일 이후부터 29, 30일, 3월 30일부터는 전자여권 코딩입니다. 여권 코딩 강의 녹화를 일단락 좀 중단하고, 강좌 녹화는 중단하고 전자여권 코딩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강좌 녹화와 전자여권 코딩을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전자여권 코딩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또 다시 중단하고 또 강좌 녹화하고 또 하다가 전자여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둘 다 한꺼번에 하고는 싶은데 둘 다 한꺼번에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강좌 녹화했으면 일주일은 전자여권, 또 코딩, 일주일 코딩하고는 또 일주일은 강좌 녹화,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다음 주는 코딩입니다. 어쨌거나 뭘 코딩할 거냐 하는 건데, 뭘 코딩할 것인가 할 것인가. 이번에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왜 재밌느냐 하니까 이전에 우리 전자여권 코딩 했었잖아요. 전자여권 코딩 했었고, 거기다가 이번에 강좌 녹화를 하면서 라이버뷰라고 하는 모듈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버뷰 기능을 추가해서 전자여권 코딩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자여권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전자여권 시스템인데 어떤 부분에서 새로울지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죠. 새로운 부분 첫째, 상당히 특이하게 구성을 할 거예요. 상당히 재밌게 구성할 텐데, 그 코드를 좀 보자면은, 간단하게 코드를 좀 볼까요? 했더니 지금 이 코드가 지금 창을 너무 여러 개 예, 열어놨네요. 얘 말고 얘도 말고 얘를 보죠. 지금 뭐가 하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에러가 지금 뜨고 있어요. 에러가 뜨고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막 한참 헤매고 있습니다. 닫아놓고 보시면은 1번부터 50번에서 유저를 만들고, 1번부터 50번에서 create txn, txn은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유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와 트랜잭션만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저, 사용자와 트랜잭션 두 개를 합쳐서 시스템이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유저죠. 유저는 일단 5천만 명을 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 코딩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 저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저걸 왜 저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되십니다. 5천만 인구 각각이죠. 각 인구 각각의 전자여권 을 할당합니다. 전자여권에 할당되는데, 여기는 뭐 이름, 뭐 사진, 뭐 주민번호, 뭐 주소 뭐 등등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여권의 정보를 수록합니다. 수록하고, 근데 여권의 정보를 수록하는데 여권 번호도 있기 좀 물론 여권 번호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이런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민 개개인 5천만 인구의 여권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가상의 정보를 넣을 겁니다. 가상의 정보를 갖는 가상의 시민 5천만이에요. 5천만 생성할 겁니다. 이 생성된 5천만 인구는 항상 재밌는 특징이에요. All users connected to the system all the time.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there is no login log out. There is no login or log out. Login out, log out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that is to say 태어나면은 a birth
is a login. A login. And a death is a logout. 태어나면 로그인을 하는 것이고 사망할 때 로그아웃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구성을 해서 5천만 인구 그리고 5,000이 아니고 50 million이죠. users를 생성을 합니다. 자, 얘들을 다 이거 우리 시드를 이용해서 액토 시드로 구성을 할게요. 액토 시드 해서 이걸 그대로 시드를 만들어 낼 겁니다. 할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만들려는 것이 뭐냐니까 트랜잭션을 만들 거예요. 트랜잭션.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 텐데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트랜잭션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뭐 했느냐 그렇죠? 에 대한 정보를 갖는 거래 기록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거래 당사자를 갖는 당사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둘 이상의 거래 당사자에 의한 일련의 교환 행위 이게 거래죠. 그 트랜잭션입니다. 자, 교환이라고 한다면은 돈과 상품의 교환도 있을 수 있고 상품과 상품의 교환도 있을 수 있고 돈과 돈의 교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돈과 돈의 교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돈과 돈의 교환을 요 공간적인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고 시간적 의미에서도 돈과 돈의 교환이 있습니다. 돈과 상품의 교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매매 가장 일반적인 매매가 요거죠. 그리고 상품과 상품의 교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물 교환이 되고 의외로 물물 교환이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물물 교환이 아니고 교환이고 돈과 돈의 공간적 교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환 시장이죠. 돈과 돈의 교환인데 시간적 교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입니다. 돈의 시간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등이죠. 화폐의 시간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이자죠. 이자. 영어로는 interest rate.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교환들이에요. 자, 이러한 교환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이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유저와 트랜잭션 두 가지로만 구성을 하려고 해요. Our system. 전자여권 시스템입니다. 전자여권 시스템은 이걸 Q-Passport라고 표현하려고 해요. Q-Passport. 줄여서 Q패스라고 합시다. Q패스는 전자여권입니다. Q패스. 왜 이걸 Q패스라고 했느냐면 Q패스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가 뭐냐니까 Q가 퀄런틴이에요. 퀄런틴 방역 전자여권이에요. 왜 방역 전자여권이냐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이 방역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시류에 편승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래 속에 어떤 거래가 들어가느냐니까 돈과 상품의 거래가 있는데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화가 있고 두 번째는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 서비스는 다른 말로는 용역이라고도 표현하죠. 용역이 아니라 용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돈과 용역의 교환 중에서 특히 우리가 관심 있고 있는 것이 의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병원이죠. 병원 혹은 약국이죠. 약국 혹은 보건소에서 개개인의 사용자가 보건 약국 뭐 병원이나 약국이나 보건소를 다녀왔던 기록이 트랜잭션에 남게 되겠죠. 그죠? 이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 그래서 어느 한 트랜잭션. 그죠? 어느 한 트랜잔잭션 TXN이라고 표현하죠. 앞으로 줄여서 그냥 소문자로 TXN 그렇죠? 어느 한 트랜잭션은 다른 트랜잭션을 subscribe 하고 그리고 어느 한 트랜잭션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트랜잭션에게 publish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거예요. publish. 요게 아마 처음 시도되는 내용이지 싶은데 우리 시스템이 아마 처음으로 시도가
할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트랜잭션이 다른 트랜잭션에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도 있고 또 퍼블리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코딩이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저 또 볼죠. 유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할 거예요. 유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있고 뭐 자동차도 유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그죠? 그 냉장고도 유저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유저입니다. 유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공항이 유저가 되는 거예요. 공항이 유저가 되고, 그리고 이민국도 유저가 됩니다. 유저가 돼요. 그리고 비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에어라인, 그죠? 항공사도 유저이고, 병원도 유저예요. 병원도 유저. 등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의사결정 단위는 모두가 다 유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의사결정 단위 이꼴 유저가 되네요. 경제적 의사결정 단위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거나 돈을 쓸 수 있는 모든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경제적 의사결정 단위예요. 쉽게 말로 하면 돈을 벌거나 쓸 수 있는 단위, 있는 단위. 자동차가 자기 혼자 나가서 자율주행해서 택시 영업해서 돈 벌 수가 있고, 자기 혼자 나가서 뭐 에너지 충전할 수도 있고, 전기 충전하거나 수리하면서 돈을 지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경제적 의사결정 단위가 되는 거죠. 그죠? 법인이나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유저이고, 그리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구성하면 트랜잭션. 다른 말로는 TXN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TXN 이렇게 표현하거나. 트랜잭션은 유저들 간의 교환이죠. 유저들 간의 교환. 교환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교환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저와 트랜잭션의 관계는 many to many입니다. 그래서 유저와 트랜잭션.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앞으로 우리 코딩하는 핵심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 재밌는 코딩이 될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many to many.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의 트랜잭션 속에 둘 이상의 유저가 관여할 수가 있고, 한 명의 유저는 둘 이상의 트랜잭션에 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홍길동, 미스터 홍 있는 거예요.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 모든 그레이에 관한 자신이 참여한 모든 그레이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DB에 보관.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이것을 꺼내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홍길동만 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마찬가지죠.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트랜잭션이 이것도 보통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서도 유지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생성되는 시점부터 소멸 시점까지 참여한 모든 사람 또는 사물 또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해요. 그죠? 자신의 DB에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저 라이프 사이클에 우리가 표현할게요. 유저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리고 얘는 트랜잭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트랜잭션은 생성 시점부터 소멸 시점까지 딱 1년에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 지금 앞으로 실험적으로 할 내용이 뭐냐니까 유저가 어느 한 유저는 다른 유저를 퍼블리시 대상으로 퍼블리시 혹은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이 방법으로 데이터를 교환한 마찬가지 트랜잭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트랜잭션은 섹션은 다른 트랜잭션을 대상으로 퍼블리시하고 혹은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면 자,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의 홍길동이 베트남의 호치민 공항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홍길동이 인천공항을 통해 호치민 공항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려면 일단 홍길동은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16-1입니다. 홍길동은 비행기표를 사야 돼요. 비행기표를 구매한다. 그죠? 비행기표를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럼 비행기표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 비행기표를 구매를 할 때 출발지와 그리고 도착지와 그리고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이 결정되겠죠. 이 결정되죠. 결정이 되면 여기 비행기표에 명시되어진 출발지, 그 출발지가 인천공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시점에 구매 트랜잭션에 의해서 인천공항과 호치민 공항의 관련 정보가 전달되도록 구성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홍길동이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시점에 그 구매한 정보가 인천과 그 관련 공항에 관련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관련 공항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국가의 이민국과 관련 국가의 공항이죠. 공항에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관련 국가의 이민국과 공항은 홍길동에 대한 건강 정보가 지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국에. 이 시국에. 각 국가는 승객에 대한 건강 정보를 요구하죠. 그죠? 그렇다면 이 건강 정보는 누구한테 있나요? 홍길동의 개인 거래 정보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가면은 홍길동의 거래 정보에서 병의원 혹은 보건소에서 검진 결과를 검색하는 거죠. 검색. 누가 하느냐 하니까 이민국이 하는 거예요. 이민국 또는 공항이 하는 겁니다. 이민국은. 자, 한국의 출발국입니다. 출발지 국가의 이민국은 결과를 검색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이 허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죠? 홍길동의 검진 결과 검색 과정 승인이 되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서 그럼 출발지 국가 이민국이죠. 출발지 이민국 사입니다. 출발지 이민국의 도착국 이민국과 공항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1단락입니다. 요게 스테이지 1이에요. 스텝 1. 그 스텝 2도 있어요. 이 스텝 1. S1. 그리고 스텝 2. 스텝 2는 출발지 공항입니다. 1.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이민국, 이민국으로부터 전송받은 홍길동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정보, 그리고 건강 정보, 뭐 범죄 수배 여부 정보 등등의 정보가 있죠. 그죠? 정보와 그리고 공항에서의 데이터 수집에 의한 정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내에서 안면 인식, 얼굴 인식이죠.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등등등의 인식 장치와 이민국이 전달한 정보를 서로 비교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본인 여부를 결정하죠. 본인 여부 및 정보의 사실 여부, 정보의 정합성이라고 표현하죠. 여부를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는 이 결과를 인천공항은 다시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은 그 판단 정보죠. 판단 결과를 한국의 이민국, 베트남 이민국으로 전송하고, 그죠? 그러면은 3번입니다. 베트남 이민국은 호치민 공항으로 관련 정보를 전송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요 세 번째이죠. 정말 재밌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코딩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코딩하는 건데 이상의 과정이 실시간. 정확히 말하면 준 실시간입니다. 완전 실시간 아니고 준 실시간. 세미 리얼타임으로 진행되죠. 세미 리얼타임으로 진행된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 이민국과 모든 공항들이 위의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공유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실시간으로 수백만 초당 동시 접속자라고 했고요. 동시 접속자 수가 수백만 이상이죠. 수백만 이상의 경우를 상정해서 시스템. 이제 이 경우에도 온전하게 폴트 토러런트 해야 되는 거죠. 스펠링이 뭔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성되도록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딱 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 이상의 과정이 지금은 이제 공항과 병원과 이민국과만이 관련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상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모든 의사결정 주체와 모든 종류의 그래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래서 지금은 병원, 비행기표를 판매하는 항공사, 그리고 공항, 그리고 이민국, 그리고 홍길동, 이렇게 다섯 종류의 어떤 의사결정 주체가 관여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자율주행 차량의 정비소와 자율주행 차량의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소 등등으로 확장하거나 변환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범용의 시스템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요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코딩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 있잖아요. 기술한 내용의 50% 정도는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번에 17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이 3월 28일이잖아요. 29일 휴일이고 3월 30일부터 일부터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동안 위에 말했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코드, 전체 코드의 50% 정도 전후를 코딩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안 그럼 시스템 설계는 100% 하고, 일단 설계는 100%
100% 하고 코딩은 50% 전선으로 완료할 거예요. 그러면은 코딩이 50%가 남았잖아요. 남아 있는 코딩 50%의 절반인 25% 정도는 우리 팀 주피트가 협업해서 완성하도록 하고. 좀 쉬운 부분이에요. 좀 쉬운 남아 있는 50% 중에서 쉬운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 25%가 남아 있잖아요. 요거는 해외 개발자와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다 그러면 요거는 이거 비보는 4월 한 10일 이전까지는 끝날 거예요. 4월 5일에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전후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끝날 겁니다. 하고. 그런 다음 나머지 이 부분은 시간이 얼마 걸릴지 이거는 지금 제가 상정 못하겠어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이 끝나줘야 됩니다. 이걸 끝내서 팀 주피터가 25% 정도를 나머지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게 완성되면은 그런 다음 어려운 부분을 처리해야 돼요. 왜냐니까 이 어려운 부분을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이 해외 개발자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해외 개발자들의 어떤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우리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팀 주피터가 획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획득하기 위해서 먼저 쉬운 부분 25% 정도는 처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요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요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